저 사부님이 뭐 저기 하시다면서 민말 계획하시죠? 갑상선이 있고 당뇨 바로 전 단계 없고 그다음에 혈압 약도 좀 세게 먹었던 사람인데 맨발 걷기 한 5개월을 하고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맨발 걷기를 테니스장에서 걷고 하다가 모든 수치가 떨어졌어요. 모든 수치가 떨어진 말을 강북 삼성병원에 6개월마다 한 번씩 가서 피검사를 하고 검진을 받는데 모든 수치가 다 좋아져서 약이 약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. 얼마 전에 잘 아시다시피 다리가 부러지고 그런 바람에 한 4개월 쉬었는데 다시 요즘 시작하는데 신나게 해요. 그럼 지금 한 5개월 하셨다고요? 맨발 걷기 한 5개월 하고 5개월. 갑상선도 좋아졌지 혈압약도 수치가 떨어져서 혈압약도 약하게 먹게 되지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이 다 없어졌지 성인병이 다 나왔다는 소리네 성인병이 나아가고 있는 게 나아가고 있고 다 나은 것도 있고, 나은 것도 있고.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은 없어졌고 그렇게 해요. 그래서 아주 맨발 매니아예요, 매니아. 아, 맨발 매니아가 되셨네. 비 오는 날도 하겠다고 우리 사달라고 해가지고 그저께 인터넷 들어가서 19,800원짜리 우리 하나 사줬어요. 주변에 맨발 걷기 매니아들이 많이 생기는 건 사실 좋은 거예요. 좋은 거니까. 맞아.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도 약약한데 온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아서 운동을 실천하기를 들어가면 온 국민이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예요. 좋은 정보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. 한 말씀 감사합니다.